부동산 시장론인가요, 오늘? 93조? 맞나요? 자, 93쪽부터 보겠습니다. 93쪽의 1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2번부터 보겠습니다. 시장론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죠. 예, 과장국수 비비자 하는 거 있죠. 자, 요 내용하고요. 예, 다음에 부동산 시장 기능에서 자고가 정량 있죠. 요런 내용들이에요. 주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간혹 그냥 지문으로 뭐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떻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 어떻다, 요런 게 이제 언급되는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 정리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1번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름 좀 봐주시고요. 2번을 보시면은 틀린 것을 찾는 거죠. 부동산 시장 특성. 1번에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재화에 비해 대체 가능성이 낮다. 자, 이건 비표준화성을 말하는 거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비표준화성, 그리고 대체가 잘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 특성과도 관련되죠. 상품의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이죠. 얘네들은 주로 무슨 성질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주로 개별성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자원배분 기능, 저런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자원배분 기능은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곡선의 기울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다. 이거는 앞에 우리 지나갔던 탄력성 내용이고요. 맞고요.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 가격은, 자, 이게 아파트 가격 상승이잖아요. 대체관계 있잖아요. 대체관계 있는 재화 하나가 올라가면 대가비잖아요. 대가비. 지금 3번 4번은 사실은 수요 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요거는 3번은 탄력성에 대한 것이고 4번은 대가비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상승하니까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가 수요가 증가하죠. 증가, 수요 증가. 그러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하면은 오피스텔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피스텔 가격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락한다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5번에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 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자원 배분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토지, 어떤 위치의 토지가 누구에게 이제 배분이 되느냐. 그거는 그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임대료를 많이 내는 사람한테 배분이 되겠죠. 그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그 유형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거는 자원 배분 기능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낸 겁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3번 문제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 공급도 그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국지성을 말하는 거죠. 지역성. 과장국수 비비자 할 때 국지성, 지역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과장국수 수급 조절 곤란이잖아요. 맞나요? 지금 과장국수 할 때 수급 조절 곤란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된다 그랬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표현이 수급 조절 곤란 가격 왜곡,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이렇게 표현은 안 돼 있어도 지금 수요 공급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이렇게 되죠. 이건 불균형이라는 게 왜 불균형이겠어요?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크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불균형인 거죠. 그다음에 3번은 부동산 시장 거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자, 거래가 잘 공개가 안 돼요. 그러면 가격도 불합리하게 형성될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돼요. 뭐하고 관련돼요? 개별성이죠. 이건 BBB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거래 비공개성 이런 거. BBB는 개별성과 주로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비가역성은 뭐예요? 어떤 용도로 이용되던 것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하여튼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게 비가역성인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에 의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죠.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의 접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겠죠. 이게 타협의 여지가 있어야 되겠죠.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은 그러면 이제 형성이 안 될 것이고요.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건 뭐겠어요? 매수인은 가능한 한 싸게 사려고 해요, 비싸게 사려고 해요. 가능한 한 싸게 사려고 하겠죠. 근데 그 지불하려고 하는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한선이 점점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까지만 올라가는 거고요. 매도인은 최소 어느 정도는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가능한 한 비싸게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가능한 한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데 임자를 못 만나면 제한하는 가격이 점점 낮춰지겠죠. 그래, 이거 밑으로는 안 받겠다. 이거 밑으로는 안 받겠다. 이제 제한하는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의 상한 가격하고요, 매도인의 하한 가격이죠. 이 범위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죠. 이 범위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매수인은 최대 이만큼 더 이상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매도인은 최소 이만큼만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그 사이에 어딘가에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접점을 찾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접점을 찾으면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주로 이제 중개사가 할 역할이 요거죠. 여기에서 적정한 타입점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 적정한 타입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개사가 할 역할이죠. 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4번에 부동산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는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한 것이죠. 자, 1번은 조금 어려운 지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을 말씀드릴 때 주식 시장을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주식 시장에서는 그 상품이 어떻습니까? 제품이 다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나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나 다 똑같은 삼성전자 주식이죠. 그래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에요. 이걸 이제 전제를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주식시장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뒤에 2번 지문, 이런 거는 이제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아주 가장 전형적인 그 지문이거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요. 현재 공표 정보가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기술적 분석해 가지고는 초과이익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외운 사람들이 있어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잖아요. 기본적 분석으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죠.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익 얻을 수 있다 없다.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잖아요. 주로 이제 대부분의 교재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이 기본서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걸 외워가지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본적 분석이 들어가야만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만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다면 기본적 분석보다도 수준이 낮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당연히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초과이익을 얻을 수 없는데 그냥 요 단어가 안 들어갔다고 이게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야만 반드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익을 얻을 수가 없죠. 이 경우에는 이제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없으니까.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나요? 여기 틀렸죠. 현실의 불안전 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할지라도 그 시장에서 초과이익을 얻는 것과 그 초과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그 기회비용 또는 정보비용이 똑같다면 불안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증권화 및 실거래가 신고 제도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이 지문, 5번 지문은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게 조금 더 세요. 시장 실패.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실패에 뭐가 있어? 외공불비 있죠. 외공불비의 마지막에 뭐예요?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 있죠. 저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죠. 그게 지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이런 거 해서 정보를 좀 더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정보가 쉽게 유통되게 이런 것들은 정부가 개입해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함께 생각하는 게 조금 좋습니다. 5번은 뭐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질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맥락을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4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정리가 되어 있고요. 101쪽이 이제 계속해서 효율성에 관련된 문제죠. 요거는 이제 5번 문제는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를 보십시오. 6번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중강성 혈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자, 요거는 정답 질문이 너무 쉽죠. 이미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은 무슨 시장? 강성 혈적 시장이죠. 자, 요거는 이제 그 지문보다는 다른 거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문 자체는 이제 정답 지문은 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그 난이도 하로 분류하거든요. 이제 정답 지문이 쉬우면서 앞에 와 있잖아, 1번. 이런 것들은 이제 난이도가 낮은 거고요. 여기서는 다른 걸 좀 보세요. 그 2번 지문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격 형성의 왜곡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뭔 의미일까요? 정보의 비대칭 이거잖아요. 비대칭 정보. 비대칭 정보는 뭐의 원인이에요? 시장 실패 원인이죠. 시장 실패라는 건 뭐고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 자원 배분 왜곡이 왜곡. 시장 실패가 자원 배분 왜곡입니다.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가격 형성 왜곡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또 사실은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을 배분한다 그랬어요? 시장이 자원 배분한다 그랬죠. 근데 시장이 선도 없고 발도 없는데 어떻게 배분해요? 결국 수요자 공급자가 배분하는 거예요. 근데 수요자 공급자가 뭘 보고 행동해요? 가격 보고 행동하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잘못 형성되고 있으면 뭐도 잘못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자원 배분도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격 형성이 왜곡된다, 자원 배분 왜곡된다, 같은 맥락입니다. 벌써 졸리기 시작하죠. 시간은 20분도 안 지났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제가 무슨 쇼라도 해야 되나요? 점심만 먹으면은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에도 또 깜빡했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밥만 드시라고. 밥만. 밥은 밥만. 밥은 밥만 드시라고요. 집중이 훨씬 더 잘 돼요. 밥만 먹으면. 제가 예전에 해봤거든요. 말씀 안 드렸었나? 두 달간을 학교 식당, 이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두 달 동안을 식판에 반만 먹었어요. 받아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학교 식당에서 사먹는데, 식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식판이.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밥 넣고, 국 넣고, 이제 찬을 넣잖아요. 밥을 이렇게 이제 아줌마 이렇게 퍼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딱 반을 잘라가지고, 밥만 먹었어요. 그렇게 두 달간 하니까, 살이, 52kg. 원래 60kg가 안 됐었어요, 어릴 때. 60kg 넘은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30대가 될 때까지. 30대 중반쯤에 이제 60kg 넘었는데, 근데 거의 59.5 막 이렇게 몸무게 나가던 것이 52kg. 살이 쏙 빠지는 거죠. 근데 공부는 엄청 잘 돼요. 공부가. 진짜 이 독서 산맥이 그냥 게 따로 없어요. 탁 파묻혀가지고 그냥 집중이 얼마나 잘 되는지 내용들이 속속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 잘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위장병이 이제 얼마나 좋아. 위장병 생기니까 더 살 빠지지. 근데 위장병 생겨도 괜찮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낫는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위장병을 또 낳았어요. 예, 5년 동안 이제 예, 알았는데 그 5년 동안 앓던 거를 한 달 만에 낳았어요. 그 양약 먹고 낳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 먹고. 우리가 먹는 음식. 예? 아니, 양배추도 먹어왔어. 다 먹어왔어. 양배추즙도 먹고 길즙도 먹고 별거 다 먹어왔는데 안 낳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이에요. 낳았으니까 나중에 위장병 생기면 이야기해 주세요. 아프게 되면 얘기하라고. 자, 아무튼 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지금 그 3번 지문은 보세요. 3번 지문은 뭔가면은 예, 탄력성 중에서 가장 어려운 비가드, 비가드. 비가드가 이렇게 자꾸 수시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비가드 있는 지문만 따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모아놓으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3번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공급이 증가한다 되어 있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이요 상승해요. 가격이 하락하는 건 당연히 하락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른 거예요? 완만한 거예요? 가파른 거잖아요. 탄력성이 작을수록. 자,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한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하락하는데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더 하락하잖아요. 맞나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락폭은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비가 더라는 말은 없어도 내용이 뭐라고요? 내용이 비가 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지문들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탁탁탁 막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물론 1번에 너무 쉬운 지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난이도 높은 문제로 분류할 수 없어요. 중급도 안 돼요. 1번을 못 찾았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정보든 이미 다 반영돼 있는 거 무슨 시장? 강성효율적 시장. 이건 너무 쉬운 표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예, 다음에 3번은 이제 그렇게 비가더고요. 다음에 4번은 참고로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이용의 비가격적 특성 때문에 일반 재화에 비해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뭐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특히 이제 컨설팅 있잖아요. 그런 컨설팅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컨설팅 비용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상담료를 지불하더라도 신중하게 의사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5번에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죠. 이는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예, 이거는 정답 지문 자체는 예, 어렵지 않은데 이제 곧 다른 지문들 체크하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셔서 7번 문제를 좀 풀고요. 8번은 지문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7번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이루어질 수 있죠. 조금 전에 풀었잖아요. 몇 번이었죠? 부동산 시장에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있잖아요. 이게 4번에 4번 지문 지나갔잖아요. 94번에 94쪽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94쪽에 4번 지문을 알았다면 7번에 1번 지문을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 2번에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자, 요거는 참고로 들어두세요. 자, 여기 보시면 몇 번? 7번이죠. 우리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하죠.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린 적 있나요? 다 정동진 한 적 있나요?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정보의 완전 정보.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다 공유해요, 정보를. 그다음에 상품의 동질성. 상품이 모두 다 똑같아요. 진퇴가 자유로워요.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얼마든지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에요. 중요도는 높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에 진퇴자유 있죠.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다. 이 소리는 뭐예요? 장벽이 있다 없다. 장벽이 없다 이게. 장벽이 없어요. 장벽이. 장벽이 없어야 완전 경쟁이라고요. 근데 장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완전 경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봐주시면 돼요. 이런 정도는.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정답 지문이 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에 3번에 부동산 시장의 분화 현상. 예, 분화라는 게 이제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이거 말씀드릴 때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지역과 저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초과 수요 저기는 초과 공급 이러면 이게 불균형이잖아요. 동산 같으면 어떻게 하나 그랬어요. 동산 같으면 초과 공급에서 물건 실어다가 옮겨버리면 되죠. 이러면 이제 균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부동산 일단 부동성 때문에 그것이 안 되고요. 또 이런 측면의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말고 어떤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 물건을 내놓을 때 매매로 내놓을 건가 전세로 내놓을 건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서 그러면은 매매 시장은 초과 수요인데 전세 시장은 초과 공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시장별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팔라고 하는 물건은 많은데 전세로 내놓는 물건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다음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자, 이건 너무 쉽죠. 이거는 이제 앞에 것들이 좀 어려운 지문이라 해도 뒤에 지문 이런 정도는 중급이라 보면 돼요. 이런 거는 근데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중하 난이도를 매길 때 상의 문제를 안 풀어도 다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왜곡할 수 있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 배분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정부가 개입해서 왜곡하는 것은 정부 실패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됐고요. 그 8번에서는 그 3번 지문만 보세요. 3번 지문. 다른 건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할당 효율적은 효율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그 은밀성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없고요. 있다 할지라도 그 은밀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에 왜곡은 되지 않아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만한 대가가 치러져야 돼요. 기회 비용이 치러져야 되고 정보 비용이 치러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가격이 왜곡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가격이 왜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기본적으로 효율적 또는 할당 효율적 효율적이라는 것은 그런 왜곡 현상이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9번은 이거는 정보가치 계산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미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 10번이 작년에 출제된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도가 올해는 좀 낮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산 문제 이런 정도보다는 더 중요한 계산 문제를 뒤에 조금 다루고요. 계산 문제가 주된 수업은 아니니까 지금은 계산 문제는 다루더라도 뒤에서 좀 더 중요한 투자론에서 계산 문제를 조금 더 다룰게요. 그거는 일단 넘어가십시오. 중요도가 낮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책론에서 146쪽이에요. 정책론에서 1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중요도가 낮아요. 정책론의 1번 문제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뭐 10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풀어드릴게요. 참고로.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급격히 상승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에 택지 가격을 상승시켜 택지 취득을 어렵게 만든다. 맞죠? 다음에 직주 분리 현상을 심화시켜 통근거리가 길어진다. 땅값이 비싸니까 외곽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통근거리가 길어지고요.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하고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장한다. 일단 토지의 조방적 이용을 촉진한다는 말이 틀린 거 아닌가요?
땅값이 비슷하면 어떻게 이용해야 돼? 그 땅을 위로 올려서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뒤에는 뭐예요? 콤마 뒤에는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을 조정한다. 이게 2번 지문이에요. 2번 지문. 직주분리 현상을 심화시키는 거죠. 바깥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외연적 확산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바깥으로 나간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고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외연하자는 바깥으로 연장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이제 모임을 갖잖아요. 모임을 가지면 이제 어떤 모임이 상당히 인기가 좋은 모임이 있다. 어떤 그 성격의 이제 그룹이 있다면 거기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이런 성격의 사람도 가입하고 저런 성격의 사람도 가입하고 이런 성격의 사람도 받아주고 저런 성격의 이제 이 사람도 받아주고 이런 거는 그 모임의 외연적 확장이라 그래. 외연적 확장.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외연적이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연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집단에 포함되는 성격이 다양한 그룹을 다 포함하는 것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외연적 확산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쓸 때 외연적이라는 말을 써요. 이런 거는 사실 단어가 어렵죠. 단어가 어려운데 다행히 앞에 조방적 이용 촉진이라는 말이 그 말이 쉽잖아요. 그래서 정답 찾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3번, 4번. 3번은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번을 보시면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것은 했어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 어떤 이유로 개입하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토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개입할 근거 되죠. 그다음에 2번에 부동산 투기 개입할 근거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거 문제 근거가 되고 난개발에 의한 기반시설 부족 이것도 근거가 되죠. 근데 개발 부담금 부과는 뭐예요? 이거는 개입할 근거가 아니고요. 개입하는 수단입니다. 수단. 지금 이게 질문이 그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고 알고 있죠. 그거는 개입 필요성과 같은 내용이에요. 개입 근거 또는 개입 이유 정부와 시장이 개입하는 필요성, 근거, 이거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1, 2, 3, 4번은 제대로 대답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로 개입한다. 이런 이유로 개입한다. 이런 이유로 개입한다. 근데 5번은 갑자기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이 짝이 안 맞는 거죠. 이게 뭐냐 했는데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질문하는 것과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부담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부담금은 개입 수단에서 무슨 개입으로? 간접 개입으로 나오지 않나요? 직접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 간접 개입은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조세를 부과하거나 보조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럴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과 답이 영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개입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렇게 개입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문제의 뜻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죠.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왜 개입하는지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번은 여러분 보시고 4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 지역 지구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자, 사회적 후생 손실 나왔어요. 자, 이런 표현 한꺼번에 정리해드렸었죠. 사회적 후생 손실, 자원 배분 왜곡, 그다음에 가격 형성 왜곡, 또 뭐가 있었죠? 이런 거 비슷한 표현으로 경제적 순손실, 효율성 상실. 이게 다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고요. 전부 다 뭐예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맡겨놔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시장 실패고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 실패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는 뭐예요?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 지역 지구제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한다는 게 뭐예요? 이런 자원 배분 왜곡을 완화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 근거가 된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면은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되죠. 맞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의 수급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시장 기능이 지금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부가 개입하죠. 다음에 3번은 이제 그 표현은 이제 참고로 알아두세요.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고요. 여러분들 어디서 배워 이거? 민법에서만 배우나요? 공법에서만 배우나요? 중개사법. 이거 다루는 주된 과목은 중개사법이죠.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죠. 여러분, 이거를 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자리에다가 투기 지역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투기 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투기 지역은 토지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 몇 개월 평균보다 더 올라간다 뭐 이런 거 있죠. 거기는 키워드가 토지입니다. 토지. 키워드가 토지입니다. 여기서는 토지예요. 토지. 그리고 뭐예요? 지가가 급격히 상승이죠. 땅값이죠. 요거 키워드야.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입니다. 그리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해요. 요때 뭘 지정하는 거예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여러 번 언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답 지문으로 된 적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표현이 나오니까 조심은 해 두셔야 돼요.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수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 의도는 그렇지 않나요? 분양가 상한제의 의도는 그렇지 않아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게 오랫동안 시행하면은 부작용이 커질지언정 의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거예요. 맞고요.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는 개입하게 되는 거고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 실패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5번부터 뭐예요? 5번, 6번, 7번 다 외부 효과죠. 그만큼 이제 외부 효과가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6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일단 5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맞죠? 그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빈피어 틀렸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무슨 외부 나타난다?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죠. 또는 뭐 영재 학교가 들어온다, 뭐 국제 학교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정의 외부라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의 외부 효과의 경우에는 사적 비용이 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커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잖아요. 네, 그런 거죠. 다음에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 인접 지역 간 토지 이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제한하는 경우 뭐가 나타날 수 있다?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이래서 정부가 뭐를 시행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뭐를 무슨 제도를 해요? 여러 용도 혼재되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서 인접 지역 간 서로 상충하면은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뭘 한다고? 지용도 지역 지구제를 시행한다고. 그래서 이런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듣고 있죠 다들? 딴 생각하는 거 아니죠?
가끔 가다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기 때문에 조는지, 문제를 따라오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5번 때문에 지역지구지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6번은 뭐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7번을 보겠습니다.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외부 효과, 옳은 표현이고요.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 공정에 대한 규제가 없대요. 규제가 없으면 그냥 계속 방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죠.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 진상 조사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 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예, 그렇고요.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은 감소하죠. 규제되는 곳은 공급이 감소하죠. 근데 요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규제를 하게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살기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인근 주택 시장을 질문하느냐, 요 규제되는 고 시장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져야 되죠. 지금 이제 규제되는 시장을 물었으니까 공급 감소가 되는 겁니다. 자,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면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 곡선이 좌측이 아니고 우측이죠. 결국 뭐 정답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요. 시험 칠 때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시험 칠 때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시험 칠 때는 이게 안 보인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지금 10년치 다 있는 거 여기 안에. 최근 10년치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렇게 나와 합격할 것 같죠? 합격할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왜 안 보이냐 이 말이죠. 시험장에서는 그게 그 자기가 아는 것만 제대로 풀면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게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험장에서는 그것만, 그런 것만 극복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8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외부 효과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보시고 그 9번을 보겠습니다. 공공재가 나왔죠.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공재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자, 이거 공공재 할 때마다 이 말을 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공공재 공급을 사측 시장에 맡기면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너무 쉬운 게 또 이것도 정답이 지문됐죠. 그 다음에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죠. 다음에 공공재는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죠. 생태공원 뭐 이런 것들. 다음에 잘 보존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내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는지 안 지니는지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보면 돼요. 잘 보존된 산림을 이용하는데 내가 요금을 안 내고 이용해도 막을 방법 없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용한다고 해서 내가 가서 이용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비배제성, 비경합성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 이게 앞부분이잖아요. 앞으로 최근 10년간 출제된 앞부분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뭐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에요. 시장 개입 필요성 해가지고 이제 외공불비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시장 개입 수단. 요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해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거 이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10번의 직접 개입은 몇 개예요, 모두? 일단 공공토지 비축, 수요자 공급자. 비축하는 걸 비축하려면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비축하려면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비축하는 건 사야지. 사야지. 예, 나중에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당장은 비축하는 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요? 그 공공토지 비축제도의 단점 중에 사는데 큰 손이요, 작은 손이요, 정부가? 큰 손이죠. 큰 손이 시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하면 가격이 들썩들썩거리죠. 그게 투기 조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 토지 비축 제도의 단점에 투기 조장이 있다고요. 큰 손이 가가지고 사려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린다고요. 이게 토지 비축 제도의 단점. 자, 부담금 나왔네. 아까 부담금 나왔잖아요. 이거는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잖아요. 이게 수단으로. 그다음에 취득세 세금이잖아. 간접이고 공영개발 오늘 수업에도 했죠. 직접. 종합부동산세 세금, 공공임대주택 직접, 토지 수용 직접이잖아요. 대부비율
건조. 대부분은 그냥 규제를 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규제하는 것이지, 뭐 정부가 직접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LTV 했잖아요, LTV. 어렵지 않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수로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넘어가면 다 비슷해요. 11번 보세요. 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보조금, 이건 뭐예요? 건조. 근데 벌써 직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다음에 2번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 실패 보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시장 실패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하잖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기 변동 있죠.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거는 너무 과열되어 있을 때는 좀 죽이고 너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살리고 이렇게 하는 걸 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개발 제한 구역 공법에서 나오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또 어떤 이유로 해요? 두 가지 더 있어요. 보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입니다.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보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요 세 가지예요. 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 요거는 공공개발용이고요. 토지시장의 안정, 요거는 수급조절용이에요. 자, 이거 했었나요, 혹시? 토지비축제도. 토지비축제도는 공공개발용하고 수급조절용으로 한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비축한다 했나요? 공공개발용은 요거는 수용이 가능하다. 요거는 수용이 안 된다. 혹시 안 했나요? 이거 어디서 담당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내공사 아니고 LH공사, LH공사. 아, 내공사로 봤어요. 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두고 그 지금 왼쪽 페이지에 있네. 158쪽에 비축 대상 있잖아요. 비축 대상 공공개발용 해서 공적개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축하는 토지, 수급조절용 해서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 이렇게 있잖아요. 토지시장의 안정은 수급조절용, 공공개발용 이거는 공적개발 수요 충족 됐나요? 그 비축수단에 불러서 비축 CM 공공개발용 토지는 협의매수, 수용, 선매매수, 청구 등 수용이 포함되어 있죠. 수용이. 근데 밑에 수급조절용 토지는 협의매수, 선매, 수용이 있어요, 없어요? 수용이 없다고요.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의 차이는 수용이 가능하다,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에 5번의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예요? 정부의 개입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잖아요. 정부의 개입이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키면 이건 무슨 실패? 정부 실패. 됐나요? 이건 사회적 후생 손실, 경제적 순손실, 효율성 상실 다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12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그 뭐 저거 참고로 보시고요. 13번도 마찬가지. 14번을 보겠습니다. 14번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 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 수단이다. 이것도 나왔잖아요, 이게. 이거는 이제 이 정답 지문 말고요. 다른 거를 좀 더 살펴보는데요.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누구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제공하는 거죠. 그럼 소득 재분배. 이런 거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이잖아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은 대체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다음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자원 배분 왜곡이다.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효율성 상실이다. 이것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이 얼마나 바뀌는지로 본다 그랬죠. 창문세 예를 들었잖아. 창문세. 세금을 부과하니까 사람들이 행동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임대료를 규제하든 뭐 어떤 정책을 썼을 때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이 바뀌면은 그만큼 뭐가 발생한다고 보면 돼요.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비탄력적일수록 후생 손실이 어떻다? 비탄력적일수록 후생 손실이 적다.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후생 손실이 없다. 왜? 수량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안 바뀐다고.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거 보고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이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양만큼 안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자원배분 왜곡이요. 원래 하던 만큼을 안 한다는 게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거나 또는 하기 싫은데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자원배분 왜곡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지금 정부가 이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를 규제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뭐라고요? 자원배분 왜곡이 나타나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뭐죠? 다음에 4번 지문인가요? 4번 지문에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에 실패라는데 이건 뭐 어렵지 않네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되고 그다음에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비수용자 간에 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나머지 15번은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보십시오. 토지 정책부터는 좀 쉬고 가겠습니다.